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제가 이전에도 자, 두산중공업이랑 두산퓨어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2개월 전부터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인프라코 인프라코랑 저기 두산퓨어셀 두산인프라코 매각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두산퓨어셀 블록딜 뭐 블록딜 같은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두산중공업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가는 것들을 제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죠. 두산인프라코 그리고 두산퓨어셀 두산중공업 상황이 2개월 동안 계속 바뀌었습니다. 제가 2개월 동안 계속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 보니까 여기 이슈 여기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자, 수소 플랜트가 열쇠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는 뭐 그렇게 보냐. 수소 생산해서 배달하는 게 무슨 큰 일이냐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수소 시장이 앞으로 확대가 되는 것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국내 그린 뉴딜 그런 부분에서 첫 플랜트 수소 플랜트라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이 기업에서 수소 시장으로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 미래의 성장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가가 좀 오르니까 많이 바뀌어 저는 2개월 동안 계속 이 브리핑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바뀌고 있다. 2개월 동안 이게 이슈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전혀 아니죠. 제가 수소가 2개월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권리락이 발생하고 유상증자가 진행하고 그리고 신주인수권이 발생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산인프라코의 자료 같은 거라든가 법률적으로도 야, 중국 인프라코를 매각하는데 중국 법인에 소송 걸려 있는 거를 내가 감당할게. 그리고 나가주기 현대건설 기회가 그러면 내가 매각 인수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인수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아 우리가 인수를 거기에서 중국에서 패소를 당하면은 우리가 부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안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대건설 기계라든가 인수자들이 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슈들이 한 번에 나온 하루아침에 바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계속 다른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브리핑을 중공업이랑 인프라코, 퓨어셀 이렇게 계속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두산 퓨어셀도 왜 우리가 블록딜을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자, 두산 중공업의 재무를 좀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자산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퓨어셀이다. 두산 중공업의 입장이 지금은 기존에는 원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재무가 완전히 악순환이 되니까 이제는 신재생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해서 그런 의미로 수소산업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해상풍력, 해상이라든가 엔진,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수소다. 그리고 퓨어셀을 밑으로 깔아주려고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우리 탈원전으로 해서 그 재무에 악영향을 많이 미쳐봤기 때문에 우리 그린 뉴딜에 탑승하기 위해서 우리 해상풍력 플러스 알파로 수소 이제 해상풍력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소 주로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그리고 재무의 건전성을 좀 확보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두산 퓨어셀에 지분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담보 대출이 잡혀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담보가 잡혀 있는 주식을 받아봐야 자산이 올라가고 우리 여기 보면은 자산이 올라가고 자산 총계가 올라가고 부채 비율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 개선의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는 것도 이유가 두산중공업이 지금 자구안을 진행하면서 2조를 확보를 했는데 인프라코어 2조 2천억 원 또는 3천억 원 가량으로 인수를 매각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걸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두산 중국법인에서 소송, 1조 소송이 잡혀 있네. 이게 7천억에서 이자까지 포함해 1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매각이 좀 되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전에 이거를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되기 전에
전에 이거 지금 중국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예비 입찰 들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뭐 니네 두산 니네가 이게를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 살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그런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뭔가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중국 법인이 거기 소송을 우리가 감당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가 들어왔다라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슈가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브리핑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우선은 자 인프라코 입장에서도 그 지금 매각이 되니 아 마니 뭐 그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 소송 리스크 인수정 발목 잡나? 왜냐면은 자구안의 일환이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은 보세요. 중국 법인에서 1조 중국 법인이 소송이 1조가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은 1조 3천억 원. 매각을 했을 때 1조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패소를 했어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감당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감당을 하려면은 두산중공업의 일단 중공업 지주들한테도 찬반 투표를 또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발목을 잡혀. 그렇게 되면은 이걸 또 이게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을 좀 매각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1조 3천억 원에서 1조를 중국 법인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줘야 된다 그러면은 두산에서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어야 그럼 니네가 담당한다 그랬는데 내가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했을 때 패소를 하면은 1조 3천억을 주고 매도를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패소를 하면은 1조를 더 줘야 되잖아. 그럼 2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이 아 그래 그러면 1조 우리가 좀 줄게 그러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3천억만 남는 거죠. 그럼 자구안에서 2조 확보되는데 2조 3천억 원 자구안을 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인수정 흔행에 발목을 잡냐 매각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를 타개하는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상증자 근데 금액이 큽니다. 1조 2천억. 근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주가가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게 유상증자를 여기에 진행을 하는데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서 권리락이 발생이 됐었죠. 이때도 제가 이때 당시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권리락은 발생이 됐는데 주가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 매각이 좀 불확실성하고 퓨어셀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거 유상증자라도 좀 진행을 하려면 주가를 올릴 뭔가가 이슈가 필요하다. 그 신의 한 수가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신의 한 수가 드디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게 수소 플랜트죠. 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유상증자 가격이 우리 이 부분에서 가격이 차이가 좀 나니까 유상증자랑 이 가격의 차익을 좀 내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1조 2천억 원 유상증자를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럼 1조 2천억 원이고 2조의 자금을 확보돼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지 않아도 자구안이 완전히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일단 꼬여 있는 퓨어셀 인프라코어 유상증자 수소 플랜트를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좀 올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해상풍력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돼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성장성 건전성들을 먼저 확보를 하고 모멘텀들을 확보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유상증자를 1.2천억 원 하면은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안 해도 3조 2천억 원이라는 자금이 확보가 됩니다. 이 채무 자금으로 다 쓰겠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프라코어를 인수를 매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퓨어셀 부분들은 우리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수익을 내가지고 어차피 1월에 블록딜을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수익을 내가지고 재무를 개선을 시키는, 블록딜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재무를 개선시키는데 수익을 내가지고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한 수, 수소 플랜트를 뛰어들면서 국내 첫 수소 액화 플랜트를 짓는다. 하루 5톤가량을 생산할 예정이며 2022년도까지 상업운동 생산하는 액화수소를 전국 수소충전소에 공급을 한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의 기조가 수소에너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첫 수소 액화 플랜트가 국내 첫 수소 액화 플랜트를 두산중공업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이 수소 플랜트가 열쇠가 아닌가요? 이렇게 봤을 때 두산중공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가가 오르니까 제가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바뀌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죠. 바뀌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 수소 첫 플랜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 그리고 두산 퓨어셀의 엔진.
두산 PR센터 심지어 수소 엔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멘텀을 잡고 있고 실적을 잘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 두산 중공업, 그리고 두산 퓨어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산 중공업이 먼저 실타래를 하나하나 퓨어셀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인프라코어라든가 우리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의 실타래를 먼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수소를 미래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를 하면서 주가를 먼저 올린 다음에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걸 성공적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코어를 매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퓨어셀 블록 딜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금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자구안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여기 채무 상환을 완전히 한 다음에 기업의 건전성, 우리 탈원전. 탈원전인 하면서 두산의 재무가 완전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은행에 3조가량 돈을 빌렸죠. 이걸 안 갚으면 두산이 매각이 돼요. 두산 자체가 날아갑니다. 회사가.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팔린 기업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경제를 조금 아시는 분들,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아나도 지금 대한항공에 팔리니 많이 뭐 그러고 있죠. 자, 두산도 자구안을 진행을 하지 않고 돈을 안 갚으면은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고 이 기업을 연속을 좀 가지면서 이 기업을 영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 좋고 두산 퓨어셀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도 좋은 게 두산이 살아나는 거. 불확실성이 걷어지는 거. 그게 바로 주가의 모멘텀입니다. 그게.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가니까 주가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한순간에 여기 매수하세요. 그리고 수익 내면 팔고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를 하시고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고점이다 생각할 때 이제 제가 그때쯤 되면은 이쯤 되면 이제 추이 실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내일 당장 올라갈 겁니다. 떨어질 겁니다. 맞으면 다행이지만은 그거 매일매일 다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의미가 없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갈 거다, 내일 올라갈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매수하실 겁니까? 일단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일단은 그런 부분들, 지금 일단은 잘 이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돌파는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서 안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여기 돌파를 못하면은 서서히 조금 차익 실현 흐름도 나아질 수 있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돌파하면서 좀 안착하는 흐름들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엄청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빼고 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 수소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두산 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부분들. 물론 제 관점은 중기랑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사고 팔고 내일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사셔야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여기에서 돌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그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그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11,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